요게 이봐, 신발가 지금 요러다가 어저께도 나온 것 같아요. 이봐. 신바야, 나오면 안 돼. 어제 이러다 나왔어. 제가 봤을 때는. 신바도 좋아? 사료 먹을까? 내일은 요걸 뜯어서. 떨어지겠다, 떨어지겠어. 이거 좀 봐. 저거 봐요, 저거 봐. 쟤네들은 뭐 하냐 지금? 안 보이네. 떨어지겠다, 떨어지겠어. 신바야, 뜯어버릴까 오늘? 문을 뜯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막고, 또 이쪽도 이렇게 막았습니다. 여기서 이제 노는 거죠. 현재 여기 제 잡동사니들은 넘어지지 않게 제가 잘 묶어놓고, 여기서 이제 턱을 낮춰서 이렇게. 우리 티머니가 나왔네. 나머지 것들은 자려고 누웠어요. 자다 먹다 뭐 이렇게 막아놨습니다. 저기 선풍기가 있고, 내 컨테이너 구멍도 다 막았습니다. 이제 나와서 사료도 먹고 이제 좀 활동적으로 놀아야죠. 똥도 밖에 싸고. 잘 자라. 요때가 제일 귀여울 때 같아요. 조금 더 커도 귀엽긴 하지만 이때가 아주 제일 귀여울 때 같습니다. 이제 나와서 놀고, 나와서 똥 싸고, 예, 그리고 밥도 먹고, 아주 신나요. 신바의 꼴통짓은, 예,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좀 약간 남달랐습니다. 좀 약간 진짜 꼴통 같은 짓거리들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 눈에 띈 거고, 이렇게 놀다가 이제 해가 져야지 들어갈 정도로 얘네가 되게 잘 놉니다. 지금 매일 장어죽을 끓여서 주고 있는데, 이제 해가 다 졌어요. 해가 저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가서 이제 밥 먹고 잘 준비해야죠. 날라하고, 스카가 제일 늦게 들어오는데, 신발 먼저 들어가 자고 있고요. 날라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옵니다. 설아가 이제 점점 이제 살이 빠져가죠. 젖을 많이 파기 때문에. 젖뗄 때 되면은 이제, 젖뗄 때 되기 전에, 살이 많이 빠지는 게 이제 나중에 보입니다. 이제 며칠 후 보시면 보일 것 같습니다. 야, 스카야. 날라야, 얼른 들어가. 엄마하고 애들하고 기다리잖아. 귀여워. 자, 신바 보시면 귀여운 꼴통짓을 참 많이 했어요. 어렸을 때부터. 지금도 이제 밥 먹다가 놀다가 바로 그냥 그 옆에 쓰러져 자는 거예요. 덜 벌러덩 하고 저렇게. 신바가, 야, 입 돌아가. 들어가서 자라. 이제 깨워도 말도 안 듣죠?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뭐 탈출, 또 하여튼 재미난 짓을 신바가 많이 했습니다. 이제 차차 보시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. 신바가 어떤 놈이었는가.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발탁이 됐고, 그래서 지금의 신바가 되어 있는 거고, 그러다 보니 또 보라도 만나고, 네, 그러죠.
설아는 이제 저 때만 해도 설아 굉장히 어렸었어요. 1년 전인데 뭐 그래도 근데 되게 어려서 되게 예뻤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푹 사갔어요. 제가 볼때그 신발 때문에 하도 속 썩어서 그 신발 혼날 때그 설아 옆에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전에 신발가 단이나 뭐 다른 개들한테 꿀통짓을 하거나 덤볐을 때에는 설아가 나타나서 막 해명하고 그랬어요. 아, 우리 애가 좀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막 이랬었습니다. 어쨌거나 꿀통은 요때부터 꿀통이었습니다. 우리 신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